안녕하세요. 자연인 은경입니다. 저 오늘 돼지감자순 뜯으러 왔어요. 작년에 돼지감자순 한번 먹어봤거든요. 근데 그 맛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그래서 또 먹어봐야죠. 돼지감자순 한 접시거리만 뜯어보려고 여기 들에 나왔거든요. 한번 볼게요. 와, 이 들에도 이거 누가 심지 않아도 돼지감자가 많더라고요. 약간 질감이 뻣뻣한 질감이 있어요. 근데 데쳐서 어차피 나물할 거라서 한번 뜯어볼게요. 연한 부분만. 돼지감자순을 먹어보긴 했는데 이렇게 어린 순은 안 먹어본 것 같아요. 냉이꽃들, 내년에 냉이 많이 날까요? 돼지감자순. 와, 냉이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냉이꽃. 와, 이거 곰보배추다. 곰보배추가 이렇게 자라네요. 제가 작년에 먹어보긴 했는데 정확하게 맛이 기억이 안 나네요. 또 먹어봐서 완전 제나물로 만들어야죠. 돼지감자순 한 접시거리는 뜯었어요. 가볼게요. 돼지감자순 들어갑니다. 돼지감자순을 들기름에 볶아보려고요. 대파, 마늘, 소금, 식용유 조금, 들기름, 돼지감자순 나물이 완성됐습니다. 저 돼지감자순 작년에 먹어보긴 했는데 개체가 되게 컸을 때
그 연한 부분 뜯었다 했었거든요. 지금은 아예 연한 부분 뜯어왔어요. 이제 막 자라기 시작했거든요. 돼지감자순이. 근데 왠지 나물 볶음을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볶았어요. 한번 먹어볼게요. 돼지감자순이에요. 와, 완전. 와, 진짜 맛있어요. 제가 잘 볶았나, 양념을? 이 돼지감자순이 굉장히 식감이 연하고 향이 살짝 있는데 되게 좋네요. 와. 와, 맛있다. 이건 왠지 장아찌찜 만들어도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묵나물도 좋을 것 같아요. 오, 너무 맛있다. 저만 몰랐나? 와, 돼지감자순 정말 맛있어요. 안 되겠다. 밥이랑 먹을게요. 와, 진짜 맛있네. 돼지감자순입니다. 먹어볼게요. 와. 향이 있어요. 너무 좋아. 와, 이거 진짜 맛있다. 나물이 어떻게 이렇게 고소해요? 와. 최근에 먹은 나물 중에 최고 맛있는 것 같아. 진짜 너무 맛있어. 이거 문 잠궈야 돼요. 아, 진짜 맛있다. 돼지감자 당장 심어야겠다, 이거. 여러분들, 돼지감자순 볶음해보세요. 문 잠그고 먹어야 돼요. 진짜 너무 맛있다. 어우, 끝내자. 와, 진짜 끝내주네요. 아, 나물이 식감, 향, 그 느낌을 어디 흠잡을 데가 없어요. 와, 너무 훌륭해. 나물 진짜 훌륭해요. 너무 좋아요. 여러분들, 돼지감자순을 각 가정에서 재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근데 보통은 너무 이게 급속도로 저기 번식이 잘 돼서 뽑아버리는, 시골에서는 그래요. 뽑아버리는 집도 있거든요. 와, 근데 진짜 나물 너무 맛있네요. 저 심을래요. 텃밭에 이거 심을래요. 와, 이렇게 맛있는 나물인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, 솔직히. 와, 진짜 맛있다. 들판에 다니시다 보면 돼지감자순 있어요. 발견할 수 있거든요. 와, 너무 맛있네요. 한번 찾아보세요, 여러분. 돼지감자순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